8월 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3 정원 박람회 개최 10년 만에 재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28만 순천 시민이 참여해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해안 동천 그리고 도심권까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그린 정원 로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앞으로 정원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28만 시민과 함께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심권까지 거대한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세 번째는 이 정원 박람회가 우리 생태경제를 연결시켜서 순천이 보다도 생태경제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렇게 이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는 행사 승인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도시재생구역에 시민의 정원 제1호를 조성한 데 이어 31일에는 순천시청 정문에 박람회 D-1000일 카운터를 설치하고 국제 행사 승인 축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만 5천 명이 넘는 고용 효과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측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자정 결의대회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영유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집에서보다 어린이집이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교사들과의 관계가 참 어그러지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아동학대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특히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초기 대응을 잘해줌으로써 그 학대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보령시 온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대한 잘못된 훈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 인증이 절대 불가해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 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운영에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에서는 개선 방안 마련 요청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